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심리학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가 뭐냐. 결과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건강과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팀이 경제적인 스트레스하고 심근경색,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이거 좀 무서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노연한 사람이라든지 좀 적게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근경색으로 잘못될 위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13배가 확 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압박 지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빚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노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먼저 쓰러질 위험이 큰 거예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떠한 경제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지금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애처로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이 여인의 어린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부려먹겠다. 지금 그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그 인생에 몰아닥친 것이죠. 이 여인을 도울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일생에 가장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뻗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유명했던 뭐 세계적인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죠, 마이클 잭슨, 이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30년 동안 보통 사람들처럼 쇼핑센터,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좀 물건 좀 사보고 자기도 좀 한번 카트 끌고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마이클 잭슨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 광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인해달라, 막 옷 뜯어가지고 그거 기념품 사고 막 이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나는 제발 좀 슈퍼마켓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참 착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슈퍼마켓, 굉장히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이 마이클 잭슨의 친구였습니다. 그 소원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손님을 다 안 받았어요. 그날 하루는 오로지 마이클 잭슨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슈퍼마켓을, 그 대형 슈퍼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도 자기 가족이나 마이클 잭슨의 가족이나 친구들이에요. 손님들도 뜨문뜨문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 아니라 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마이클 잭슨이 편안한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막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카트를 그냥 이걸 끌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카트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함박 웃음을 막 짓는 그 모습, 30년 만에 처음으로 슈퍼마켓 들어갔다는 겁니다. 불쌍하더라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다 무너져버린 이 한 여인, 이 가정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실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 핍절한 가정 안에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거기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혹시 무너지셨습니까? 삶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곤고함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바로 그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내 인생, 무너진 사업, 무너진 경제, 무너진 나의 건강, 여기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시간, 인생,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일상,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의 물음, 너에게 뭐가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한 번 쪼르륵 쓰고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도 올리브유를 많이들 쓰시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다 올리브유 아닙니까? 그 당시 올리브유는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식품에 사용을 합니다. 등잔불을 킬 때도 사용을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약품 대용으로 이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이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가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가 배고프면 너 이거 먹어 싸준 아주 척박한 박한 음식입니다.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는 방법이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탄탄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거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내 문제 좀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탁 하고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이 아이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오고 삶이 무너져도 우리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열애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큰 유익을 영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웃에게 빈 그릇 빌려라.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들을 때 뭔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같아요. 이게 팍팍 느낌이 다가오는데 그 현실은 자신의 이성과 충돌합니다. 경험과 충돌을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릇을 빌립니다. 말씀대로 모든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릇을 빌립니다.
이 여인은 믿음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한 번 쓰고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그 기름이 부으면 생기고 부으면 생기고 부으면 생기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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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모든 그릇에 넘치게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그쳤더라. 아멘. 여인의 무너진 인생, 이 인생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기름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은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나에게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분량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은 원리예요. 이 교회에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를 대부분 아십니다. 또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뮬러와 스펄전 목사님, 이 두 분 목사님 모두 다 영국에서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양육하는데. 그런데 그 300파운드를 이제 겨우 마련했습니다. 모금활동도 하고 설교하고 강연하면서 부흥회에서 사례받아서 그것도 채워놓고 하여튼 애를 써가지고 300파운드라고 하는 큰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스펄전아, 너 저기 있는 조지 뮬러에게 그 300파운드를 갖다 주지 않겠니?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리고 우리 고아원에도 이 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얍복강가의 씨름처럼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스펄전 목사님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착잡한 마음도 있죠. 그걸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마침 도착하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눈물 짜고 있다 나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스펄전 목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 손에 이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300파운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눈물을 쏟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실에서 몇 시간째 기도한 이유가 우리 고아원에 자금이 떨어져서 아이들 빵 사주고 아이들을 돌볼 300파운드의 돈이 없어서 제가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님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셔서 여기를 채우시는구나. 함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에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떡하지? 무겁습니다. 자기 책상에 딱 사무실에서 앉는 그 순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 사무실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열어봤더니 315파운드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갖다 주라 하는 돈을 300파운드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315파운드를 저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한 만큼 부어주신다. 준비한 만큼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우리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십니까? 가장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그 가정의 신앙과 행복과 은혜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그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그 청년의 때에 인생 누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기름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바른 물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들이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의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그 넓어진 그릇만큼 기도의 응답을 부으시고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지금 그대로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들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혹시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빌려온 그릇에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빚쟁이가 몰려와서 제 아내를, 제 두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종삼겠다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기름을 붓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또 우리가 기웃기웃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잡다한 소리와 유혹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 영혼의 마음을 닫아 걸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이 무너졌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인간적으로는 좋았겠죠. 그냥 뭐 그냥 순적하게 살고 남편 사랑받고 그냥 옹기종기 살면서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자기 인생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그 심령 속에 뿌리내리도록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서 귀중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그녀는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불량배들입니다. 성전에서 간음하고 이걸 하나의 잡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나아가서 언약궤에 뺏기고 자기들은 한날에 죽음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 버리고 온 집안이 온 가문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두 자녀를 보십시오. 자기의 어머니가 무너졌던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자녀는 평생을 아마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가문이 온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간증거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을 들어가 보면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일까요? 젖 먹는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곤고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안아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푸근한 은혜로 안아주시는 그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곤고한 심령, 헛헛한 나의 마음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회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 한 여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이 간증의 인생으로, 은혜의 증거자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린 아닐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으로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 이 시간 그 이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한 인생을 돌보시사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은총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예수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